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는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검찰 출신의 정치인인데 가 아니고 이번에 처음 정치 입문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오랫동안 대선 지지율 1위를 찍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왕이 되려 하는 대통령이 궁금한 사나이야. 그럼 뭉크를 잡을 마지막 병장 윤바이 윤석열에 대해 말해줄게. 윤석열은 1960년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 아버지가 연세대 명예교수 윤기중인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성열이는 유전자법으로 서울대 법대에 한 번에 진학하는데 서울대 재학 당시 5.18 운동 모의재판 수업에서 검사역을 맡으며 전두환 사형을 구형하고 전두환이는 뒤져야 한다며 화끈함을 보여준 성열이는 교내에 소문이 퍼지자 그대로 도망쳐 강원도로 빤스런하게 되고 그 때문에 사법시험 2차에서 떨어지자 족같은데 군대나 가야겠다 하고 신검을 받는데 양충룡 시력이 현저히 다른 파우돈병이 발견돼 군대까지 면제되어 이제 할 게 사시패스 뿐인 성열이는 진짜 빡공을 하였는데 단지 시험만 붙기 위한 공부가 아닌 깊이 있는 학문과 넓은 지식을 공부했던 성열이는 가볍게 사시를 패스하지 못하고 총 8번 10년을 낙방하였어. 말이 10년이지 지금 이지랄했다간 아버지가 나이 10년아 니 지금 노량진 포시텔에서 구급공무원 준비하는 상고 기지배랑 살림 차렸냐 할 수준이었지만 교양있는 교육자인 성열이 아버지는 무한지원을 하여 무려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 근데 9수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초임검사가 된 성열이는 당연히 동기들보다 한참 형이었는데 그중엔 본인이 구술을 하는 동안 과외를 해줬던 제자들이 대다수라 동기는 물론 선배들한테도 밥과 술을 싸주는 성능 좋은 후배였대. 게다가 성열이의 9년의 노력, 안녕하세요, 쉽게 공부하는 심의경 공부법이 헛되지 않았는지 검사들이 집중하는 민형사 파트나 실무는 물론이고 잘 몰라도 되는 상법과 행정법, 민소법 등도 모두 마스터한 살아있는 법정 그 자체여서 조밥 변호사들 성열이랑 붙었다간 백전백회였대. 그러다 99년 대중위 정부 때 서울중앙청 특수부에 임명된 성열이의 첫 번째 타겟은 정권의 실세 전라도 출신 박희원 경찰청 치안감의 뇌물수수 사건이었어. 당연히 박치안감과 그 짝 출신 짝새들은 그 옛날부터 경찰에 대한 토사건 독립을 막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계질을 떨며 당당하게 검찰청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성열이 증발을 보자마자 3시간 만에 술술 불며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리얼한 전라동화를 지나 성열이 중간에 잠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건 때문에 우연히 들린 검찰청 복도에서 짜장면 냄새가 나자 이건 못 참지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였어. 복귀한 성열이는 짜장면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정재계의 거물급들을 수사하는데 성열이한테 걸려줬던 정치인의 숫자도 엄청났지만 그 레벨도 어마어마하였어. 2003년에는 우연히의 퇴측근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 2006년에는 비자금 혐의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또 구속,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원세윤 국정원장까지 구속시키며 일단 고발이 들어오면 상대가 누구든 구속부터 시키고 보는 구속플레이의 대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때 한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이었어.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조작이 그네 정권의 게이트로 커지려 하자 지금은 사망하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열이를 댁으로 좌천시켜버리는데 검찰 기수문화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좌천 수준이 아니라 회사로 치면 SK텔레콤 임원직한테 퇴사할 거 아니면 대구동 성로에 내려가 폼삐끼나 하라고 한 거나 다름없었어. 그 굴욕을 버티며 검찰에 남았던 성열이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게 되는데 결과는 알다시피 그네와 순실이 제드라군까지 줄줄이 깜방에 보내며 뭉크 지지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 그네 기사단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멈추지 않고 서울중앙검찰청장으로 파격 임명된 성열이는 끝내 명마이 병장까지 구속시키며 좌파들의 평생 야몬인 그네와 명마이를 한 번에 보내버리자 뭐 이딴 훌륭한 새끼가 다 있냐며 만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물론 서울대 교수까지 성열이 꽃을 빨고 꿈꽃 빨고 찌트까지라도 빨아서 달아없어 지경이었는데 이를 본 뭉크도 정권 장악했으니 이제 검찰만 장악하면 선만도 땅 고르기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마지막 조각으로 성열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시키는데 그때 분위기는 좌파는 웃음대축제, 우파는 장송곡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 뭉크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살아있는 정권에게도 칼을 겨눠달라고
없다고 말하며 임명을 강행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청년은 진짜 그렇게 해버려. 보좌관이 제일 살아있는 권력은 전 민정수석인 조국 선생이었는데 그동안 조국 가족이 고소고발당한 건수가 10건이 넘는 상황에서도 뭉클을 이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 어떤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았어. 그렇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문크와 여당 의원들은 아니 미친놈아 저 새끼 아군이야 사격증지 사격증지를 외치며 개당황했는데 성열이는 엥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며 조국의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였는데 점심시간때 짜장면 시켰는데 김치도 안 꺼내주는 파렴치한 일을 당하자 그전까지 지랄만 했던 야당도 우기르극 태세전환을 하며 성열이를 무한지지하게 되며 불과 한 달 만에 성열이에 대한 입장이 서로 스와핑이 되는 이번 개떡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뭉크는 병신들아 그럼 조국이를 검찰총장 위인 법무부 장관 시키면 해결되잖아 하며 돌대가리 같은 사고로 무지성인명 강행하여 민심이 대폭발 전설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그와 맞서는 성열이의 이미지는 개떡상하며 대권 후보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를 본 애국보수 추미애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쩔을 해주기 시작해 추미애는 임명되자 말자 성열이의 부하들을 좌천시키며 그 자리에는 전라도 출신 검사들만 재배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여 검찰총장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고 왕년에 칼춤추던 실력 오랜만 내뿜었는데 그 과정에서 4명을 거역했다. 국민은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발언 등 한마디 할 때마다 5%씩 성열이 지지율을 떡상시키며 윤석열 지지율 1위를 기어이 만들어놓고 자진 사퇴를 하게 돼. 축크나이트 당신은 대체? 그렇게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성열이는 오랫동안 대선 지지율 1위를 찍다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망의 출사표를 던졌는데 기대되었던 기자회견장에서 분당 180회의 도리도리쇼를 보여줘 모두를 어지럽게 만들었지만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며 상식과 공정 자유가 빠진 문크 정권을 반드시 조져버리겠다고 분당연설을 실전했어. 하지만 지금처럼 1위의 상황이지만 그가 대선으로 한 방에 갈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옛날에도 이런 식의 정치계 외부 인물들이 여러 떡상하였지만 항상 마무리가 좋지 않았었고 최근 장모와 마누라 문제가 터져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부터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야. 벌써부터 장모가 잡혀들어가 시작부터 위기 상황인데 장모는 그렇다 쳐도 마누라 인상이 성회상인 게 엔간이 비호감이라 집안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며 그리고 딴 건 둘째치고 그 족같은 무늬진 더듬이 제발 잘라서 깔끔하게 해줘 좋겠어. 그래도 유력한 문크의 대항마 윤석열의 완주를 응원하며 만약 좋된다면 왼수랑 손잡고 가족면회나 가야하니 정신 바짝 차리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